슬래시를 앰프에 연결할 때 앰프 입력을 미리 점검하면 좋은데, 내가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CD에다가 이렇게 꽂겠다. CD 단자에다가 꽂겠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순놈으로 되어 있는 인터케이블이 있으시면 양쪽 다 순놈입니다. 이거를 한 앰프 입력에다가 연결하시고요. 그리고 앰프 볼륨을 어느 정도 켜놔야 됩니다. 셀렉터도 CD로 맞춰놓고, CD로 맞추고, 볼륨도 어느 정도 켜놓으신 상태. 너무 키우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, 이런 소리가 나면, 또 다른 쪽, 반대쪽 채널로 바꾸셔가지고, 오른쪽, 왼쪽 소리가 난다 그러면, 그게 확인이 되면 슬래시 제품을 이렇게 꽉 꽂으셔가지고 깊숙이 꽂으시고 노래를 재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